고향에서 출마하겠다는 홍준표 전 대표. 공관위에선 서울로 출마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단 고향이 아닌 경남 양산 을로 한 발 물러난 듯한 모습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 저희 채널A 취재진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거는 백댄서 하라는 거 아이가. 황 대표 백댄서 하라는 건데 나는 그거는 뭐하지. 수도권 선거도 중요하지만 PK도 중요하지 않느냐. 경남 지역에 흠지가 세 곳이 있는데 그중에 양산 을을 제안을 해놓은 겁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백댄서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서울은 황교안 대표 서울 종로 나오니까 서울에서 같이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 경남 험지라고 불리는 양산을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양산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김두관 의원이 그쪽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PK 지역의 선거를 전체적으로 진두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로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험지라고 불려줄 수 있어요.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은 한 발 양보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밀고 당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본인은 고향으로 나가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다가 네. 그러면 공천을 안 주겠다고 안 줄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본인이 계속 버티다가는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네. 보니 역제안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아침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는 생각은 들어요. 예, 예. 왜냐하면 1차적으로 본인이 한번 양보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그래도 수도권 나가라 이렇게 밀어붙이기가 조금 부담될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만약의 경우 뭐 본인은 지금까지는 무소속 출마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한번 본인이 양보했는 자유한국당이 그것마저도 거부한다고 하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양산 쪽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그냥 예측입니다. 네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홍준표 전 대표의 이 절충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김영호 공관위원장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두 분이 이제 그런 잘못된 장소를 이제 벗어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피력을 함으로써 절반의 수확은 거뒀습니다. 한 분은 양산을, 한 분은 창원 성산, 이렇게 의사를 피력을 했고, 또 그 중에 한 분으로부터는 직접적으로 제가 연락도 받았어요. 추후 공관위원회에서 엄정하게 그리고 밀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장 발언 들으셨는데 절반의 수확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절반의 수확이라는 거는 어떤 절충점을 찾았다는 건데 네. 지금 저 두 분은 PK 출마를 고집을 하고 있고 한국당에서는 험지 출마를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두 분은 수도권으로는 안 간다는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절충안이라고 하면은 그 PK의 어떤 험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구정특집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김두관 네. 의원이 양산에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에 출마를 한다고 그럼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 뭐 홍준표 지사나 아니면 김태호 의원 같은 분을 내보낼 수가 있고 네네. 또 지금 거론되는 것이 창원 성산 지역이거든요. 예. 창원 성산 지역은 여기가 이제 공단지대가 많고 그렇죠. 구야권 성향이 강한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굳이 수도권으로 안 오겠다고 한다면은 PK도 상당히 센서티브한 지역이고 이번 총선에서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 험지 출마 정도로 협의를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뭐 일단 자유한국당 공관위의 구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서울 어벤져스 이렇게 그래픽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보시다시피 뭐 자유한국당에 그래도 꽤 이름 있는 정치인들, 서울 종로의 황교안 대표, 뭐 광진을 이미 출마 선언한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동작을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 여기에 이제 동대문을 홍준표 전 대표까지 한번 보내보자. 이 구상이었던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네. 이거와 지금 또 거론이 되는 PK 험지 세 곳. 그러니까 창원성산 방금 변호사님 말씀한 공단 많은 창원성산의 김태호 전 지사,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을의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김해을, 여기에 또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어느 쪽으로 했을 때 자유한국당이 좀 더 이 험지에서 승리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네. 쪽으로 가는 것이.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냥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것도. 네, 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네. 서울로 나와서 홍준표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까? 네. 이건 조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퀘스천 마크. 그래서 경남 쪽으로 가면 홍준표 대표도 그랬어. 전 대표도 사실은 서울 출마에 대해서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당선에 대한 확신이 상당히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요 직책들을 많이 맡았고 대선 후보도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젊은 층이나 이런 층으로부터 지지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예. 서울 수도권으로 나왔을 때 본인의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양산도 물론 뭐 쉬운 곳은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PK 지역의 어떤 바람이 불면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만 놓고 본다고 하면 경남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수도권에서는 어쨌든 간판 인물들을 내세우는 것이 바람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네. 인물, 구도, 그다음에 이제 바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그렇죠, 예. 바람을 일으키는 데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을 전진 배치해서 그분들이 뭐 당선되면 좋겠지만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수도권 전체 바람을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홍준표 대표를 서울에 배치하는 것이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업시키고 띄우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당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서울도 출마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고 다만 본인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으로 가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 밀고 당기를 할 거고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공천을 둘러싸고 민주당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 당원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잘려나갑니다. 처음엔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왔던 동료들의 손에 의해서 언제나 앞장서는데 두려움이 없었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결과를 담대하게 받아들였던 저 정봉주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관위원들은 판정을 했지만 저는 더 많은 옵션과 더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 예.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보니까 더 많은 옵션,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 이거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것도 뭐 정봉주 의원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정할 수 없지만 저는 출마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왜냐면 선당 후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본인이 물론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네. 아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MB 저격수로 활동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온 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을 다 겪었고 이랬는데 지난번에 이제 어쨌든 그 미투 관련된 사건이 터지고 예. 명예훼손은 본인은 또 무죄를 받은 상태잖아요. 1심에서는 네. 뭐 완전히 최종심까지 가지 않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온통하다 사놓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분의 말에 대해서. 네네. 그러나 이제 전체 총선판을 놓고 보면 본인 혼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가. 네네. 본인이 출마를 계속 강행하게 되면 민주당 전체 후폭풍이 불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계속 본인의 주장을 강행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판에서 만약에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안 좋은 경우가 나오면 그 책임이 또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당연히 정봉주 전 의원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본인은 저는 출마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더 많은 옵션과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출마를 시사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의 어떤 역할이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아 근데 저는 저 정봉주 저 전 의원의 저 태도가 김의겸 대변인이나 문희상 회장 아들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예.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투기인지 뭔지 확정이 안 된 거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저런 거는 그 정봉주 전 의원은 과거에 왜 낙곰수 멤버로서 어떤 대중성, 팬덤 그 지지층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뭔가 자신감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나 아직 살아있으니까는 다음에 재보궐이 됐던 다음에 총선이 됐던 뭐 잊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진중권 교수가 정봉주 의원을 향해 가지고 당신은 조국이 아니다. 낙곰수 멤버다. 조국으로 옮겨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정봉주 전 의원 좀 아리송한 기자회견을 어제 한 셈인데 이런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의 지지자들이 당초 정 전 의원이 나가려고 했던 서울 강서갑 지금 현역 국회의원
다음 총선에도 나가려고 하는 이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지금 논란거리일 것 같은데요. 정 전 의원 물론 본인과 무관하다고 서는 건지 그렇습니다. 이게 강서갑 권리당원 50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발신자가.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네. 뭐 이거는 이분들의 주장이니까 이분들의 주장을 뭐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판단하셔서 아마 이제 그 제명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당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여 제명하기는 네네. 어렵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서 물론 이제 금태섭 의원은 어쨌든 경선 과정을 거쳐서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런데 지금 총선이 코앞에 있는 상태에서 금태섭 의원을 제명을 시킨다 이런 후폭풍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의 당원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네. 당 차원에서 금태섭 의원을 제명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다만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받아야 돼요. 금태섭 의원도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모든 후보가 동일하기 네.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천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이걸 그 제명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정봉주 전 의원이 과거에 이 출마 의사를 피력하면서 금태섭 의원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 본인의 제명 요구에 대한 금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댓글 중에 제일 기가 막힌 댓글을 뭐라고 썼냐면 민주당 안에 있는 빨간 잠바 민주당을 속아내야 된다. 저는 그 지금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저는 파란 잠바 민주당이거든요. 아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후보자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제명 요구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이 뭐 연락이 자주 온다 그러면서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는데 안철수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찍 일어나시네요. 보시다시피 새벽 4시 20분이거든요. 일찍 일어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최선을 다해야죠. 좀 그런 뭐 무서운 말이 아닌 저렇게 긍정적인 발언으로 돌아온다 이러면서 대처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벌어지고 있는 공천 갈등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